네, 오늘 3시간 좀 낚시를 했는데 잠깐 잡은 이제 감성돔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혜린입니다. 오늘 포인트랑 장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되게 잠잠하죠. 여기는 저수지 같은데 이게 풍아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풍아리에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되게 잠잠한 초보자들이 와서 낚시하기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여기는 제가 조금 오면 기분 좋은 게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낚시 가르쳐 주신 동호님, 동호님하고 처음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낚시를 제가 찐낚시를 처음 배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망상어만 잡아도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여기서 그냥 요즘 이제 감성돔 시즌이다 보니까 방파제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제가 쉬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요수로 넘어가야 돼서 한 3-4시간 정도 낚시만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갯바위 1호대, 그리고 이제 릴은 2500번 LBD를 썼고요. 라인은 2.5 플로팅 라인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옛날 기억 좀 나도록 제가 막대지 채비를 했고요. 막대지 채비 뭐 별거 없습니다. 위에다가 반달 구슬, 그리고 이제 G 홀더, 그리고 1호 막대지 썼고요. 그리고 G 스토퍼 하나 넣어주고 밑에는 수중지. 자, 수중지 하나 넣어줬고, 그리고 저는 좀 예민하게 낚시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이비 복도를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G톱 두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75 커브 목줌 한 2m 정도 썼고요. 물 때는 지금 오늘이 한 8물인가 그럴 거고요. 근데 여기 4만이라서 물이 뭐 거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수심은 한 11m 정도 나오고,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끼어가지고, 잠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이나 평일에 뭐 방파제에서 낚시하면 좋긴 한데 잘 나오니까 사람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런 데 오셔가지고 낚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는 제가 지금까지 원래 이제 경실 레저배 이용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레저배 타고 왔습니다. 해적 레저라고 새로 생긴 레저배거든요. 경실 레저 선장님 형님이 하는 건데 되게 친절합니다. 되게 친절해서 경실 레저에서 해적 레저로 갈아탔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손씨 한수했습니다. 감시? 아니? 수시 한번 보자, 얼마인지. 얘들 뭐 많이 먹었다. 이거 뿌뿌하다, 전부. 사이즈 겁나 작은데. 나이스. 있어.
와, 붕어 이거 붕어. 월척이다, 월척. 대박. 시야 좋네. 오, 이거. 며들, 며들 여기 영양 상태가 장난 아니네. 짧은데, 빵이 뭐. 네, 여러분, 오늘 풍아리에 와서 그냥 좀 편안하게 낚시를 좀 즐겨 봤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이게 마리수는 많이 낚았어요. 마리수는 많이 낚았는데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풍아리는 이제 외향은 이제 또 파도 치고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 풍아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낚시도 하시고 즐기시고 또 이제 낚시도 배우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풍아리 온 지가 3년 다 돼가는데 처음 1년쯤은 제가 아예 그냥 외향 못 나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저도 이제 뭐 망상어 뭐 이런 거 새끼 이런 거 잡다가 한 외향 넘어갔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뭐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오늘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잠깐 잡은 이제 감성돔 드립니다. 예, 작은 애들이 많아서 바로 이제 방생해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해 주세요.